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진솔하게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나는 나를 궁금해하는지 모르겠고 지용이 형을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도발질이냐는 거. 저 가고 싶죠, 아니 지금. 아니라고요. 아, 왜 아닌데 왜 저렇게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야. 진심님이 연애할 때는 투자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맞아. 연애할 때는 엄청 안정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해야 뭔가 다가가려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화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맞아, 서로 맞아. 교류가 너무 없었어. 서로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소리 나를 씨가 지금 엄청 궁금해하는지 도와주고 있죠, 모르겠고 그래도. 지용이 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내가 괜히 그런 건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오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빠는 마음에 들잖아. 그럼 그냥 표현해볼 수 있지. 네. 네. 오늘 시간이 될 시간이 있을까? 여기 다 모였군. 예진이 언니야? 하이. 혼자 왔어? 용배 어디 있어 지금? 집 방에 집에 있어? 자기 방에 있을 걸? 방에 있어? 누구랑 있어? 일단 가게나 가봐. 그래? 나는 그러면 놀러 갔다 오겠어. 아, 또 얘기 소리님 이제 잘해보고. 영배를 찾으러 가시네요. 나 연기톤 잘해보고. 사랑의 메신저에. 소리씨 너무 귀여워. 난 피곤했나 보다. 나 갑자기 급 피곤해져서 나도 문 붙지 않았어? 조금. 근데 너 아까 우리 방 왔을 때도 과연 두 되게 분의 오해가 풀릴까요? 맞아요. 들어가도 돼요? 네. 나 언니 있는 거 듣고 왔어. 효진! 언니 있는 거 듣고 왔어. 너였어? 나 효진이 목소리인 줄 알았지? 진짜? 인터뷰 잘했어? 영배야. 네. 누나 밀키스 좀 갖다 줘. 밀키스가 있어, 이 방에? 저희 밥 차. 오늘 서핑은 어땠어? 재밌었어. 색다른 경험. 서핑을 이렇게 죽을 것 같은 파도 치는 날에 해본 적 없는데, 근데 약간 난그 생각도 들어. 뭐?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 서핑 나온 걸 후회하지 않으셨는지. 아, 저요? 네. 아니, 저는 추워서 막 후회했다기보다 너가 조금 걱정됐지. 파도도 세고 이렇게 허우적 이렇게 노란 머리라 또 금방 근데 또 찾는다고 또 저렇게 챙겨주면 또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설레잖아요. 있냐. 효진님 딱 눈 풀리면 봐요. 눈 사랑이 아주 푹 빠져가지고 미역 사이에 노란 미역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 저기 있네 하고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강사님이랑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주 아 먹자. 우리 들어가서 또 먹어야 될수 있잖아. 아, 역시 술이 들어가야 돼요. 진솔한 얘기를 할수 있죠. 어떡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 분위기면 원수지간도 사랑에 빠지죠. 너무 맛있다. 줄여줄까? 응, 내가 줄여줄게. 이거 뜰 거면 급자 줄게. 사실 지금 우리 남자 4명 중에 응. 너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3명이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소감을 일단 말해주세요. 팩트로는 3명이 아니고요. 아, 네. 왜냐면 오빠도 예린 언니한테 호감 있었고, 네. 영배도 소리 언니한테 호감이 있어서, 네. 나한테 꾸준히 어필하는 사람은 지용 오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효진 씨도 알고는 있네요. 그러게요. 사실 지금 재현에게는 가장 큰 벽이 지용입니다. 그럼요. 삼각관계 아니겠어요, 이게? 원래 이제 영배, 지용, 효진 이 삼각관계였다가 지금 다시 맞아요. 효진, 재현, 지용의 삼각관계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효진 씨 되게 솔직하네. 멋있다. 아, 근데 지금 우세요? 지용이가 뛰어와야 돼요. 지용 씨 뭔가 짠해. 아, 지용이에게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맞아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인데. 마지막인데.
이러다가 효진이 자고 있는데 깨울 것 같아. 일어나 봐. 못 할 말 했어. 일어나. 할 말 했어. 제발 진짜 잠깐만. 횟집 내가 잡아놨어. 일로 와봐. 어때 오빠는 이렇게 독점권을 써가지고 데이트를 하게 됐잖아. 오늘 독점권을 쓰지 않고 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호감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와사비가 너무 세. 잠깐만. 독점권? 눈물 글썽은 뭐야? 난 있었으면 썼겠지. 근데 내가 없으니까 너한테 써달라고 한 거잖아. 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너가 나한테 써줬잖아. 나에 대한 관심과 거절했을 때 내가 너가 약간 미안함. 아, 이거 중요하죠. 있을 수가 있잖아. 왜냐면 재현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줬으니까 나를 선택했을 수 있다. 아. 정말로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게 맞나 하는 또 의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내가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아니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오리를 했는데 거절을 하고 독점권을 안 쓰면 미안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관심은 한 10 정도인데 미안함이 한 90 정도였다. 오빠가 준 걸 받은 건 내가 오빠한테 쓰려고 했었어서 받은 거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쓴다 했으면 안 받았을 것 같아. 미안함은 오빠한테 전혀 없었어. 아 그래? 그러니까 미안할 일도 없고 내가 뭔가 오빠를 거절한 게 없었잖아. 미안할 일도 없고 오빠한테 관심이 있어서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다이아를 보내지 않았지만 독점권을 쓰려고 했던 이유가 이유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냥 난 내 마음이 좀 중요해. 약간 제가 재현님을 계속 알아가보고 싶어 했고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좋은 점이 되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의외였던 점도 사람이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도 있고 그러면서 재미도 있고 다 좀 저한테는 좋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재현님한테도 제가 관심이 있다는 걸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후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소리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나보다 더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